안녕하십니까. 웰컴. 오늘은 4강. 그럼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덩어리 자리에. 이 덩어리 자리에, 덩어리 자리에 단어가 둘 이상이면서 문장을 이루지 않으면 구를 거고요. 단어가 둘 이상이면서 문장, 주어 동사. 제가 지금 배웠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 그럴 거야. 이 덩어리. 자, 일단 여러분, 이 1번의 1번. 이 덩어리는 명사, 형사, 부사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로 보입니까? 형사로 보입니까? 부사로 보입니까? 동사 앞이죠. 동사 앞은 뭐라고 그래? 주어. 주어는 항상 명사로 그랬죠? 명사 다릅니다. 명사자. 요 덩어리는요? I know, I don't know. 안다, 모른다죠? 무엇을 안다, 모른다죠? 을들의 조사가 붙으면 우리는 이걸 목적어라고 해요. 이 덩어리를 안다, 모른다. 목적어도 명사죠? 주어도 명사죠? The fact is, 그 사실은 이거이다. 얘와 얘의 공통점 말할지 여러분. 없으면 불안전하다. 불안전한 자리를 을을로 메꿔주면 무엇을 안다, 모른다. 을을이 아닌 것으로 메꿔주면 보어라고 했어요. 보어, 목적어, 주어, 주목보 자리 우리는 명사 자리라고 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우리는 명사 자리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명사 자리에 명사 구는 몇 개 있습니까? 명사 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투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사 ing가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의문사 투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경우수는 외우세요. 명사구는 투동사, ing, 의문사 투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절. 명사절은 크게 겉모습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접, 주동, 접동, 접주동, 접동입니다. 접주동, 접동, 접속사가 주어 역할하면 접동의 모습이 나올 거야. 명사절은 두 가지. 접수동, 접동.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접속사는 그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아홉 개가 있습니다. 아홉 개는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자, 우선 겉모습. 명사절은 접수동, 접동. 명사, 구는 투동사, ing, 의문수동사. 이걸 하나의 덩어리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명사, 구는 세 개. 투동사, ing, 의문사, 수동사. 명사, 절은 접주동, 접동, 접수동, 접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리도 명사, 구는 세 가지. 의문사, 투동사, 투동사, ing. 절이 나올 때는 접주동, 접동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덩어리 보세요. 2번 덩어리를 품상 뭐로 보입니까? 이 덩어리가 없으면 얘가 주어죠. 명사죠. 주어, 명사, 주어. 문장성으로는 주어, 품사는 명사인데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덩어리는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단위입니다.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형용사 덩어리는 항상 명사 뒤에 수식한 거야. 덩어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는 없어요. 형용사가 하나라면 명사 앞에서 수식하겠지만 형용사가 덩어리일 때는 명사 뒤에 수식합니다. 자, 형용사 구는 크게 여러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형정명구, 두 번째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투동사죠. 네 번째 동사 ing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동사 ed,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 구는 형정명구, 전명구, 투동사 ing, 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야. 그 다음에 형용사 절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 접주동, 주동이 있습니다. 형용사 구는 다섯 개,
형용사 저런 세 개 접주동 접동 주동 이 주동이라고 했죠. 문법적으로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면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명사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그런 문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주동 접동 주동이 나올 수 있다 경우일 수. 자 여기 다섯 개 세 개 크게 여덟 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접수사는 몇 개가 나올까를 공부합니다. 아까 명사 접수사는 아홉 개라고 했죠. 이건 여섯 개가 있답니다. 여섯 개. 공부하시는 다음 강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덩어리는 품사 명사라고 보입니까? 형용사라고 보입니까? 부사라고 보입니까? 문장에, 문장, 앞에나,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아니면 가운데, 삽입,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나, 가운데, 삽입 하면 문장 수식의 부사라고 했습니다. 부사, 부사의 덩어리야. 부사의 덩어리 자리야. 부사의 덩어리 자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요. 우리 형용사구 다섯 개 있잖아요, 여러분. 형용사구 다섯 개에서 1번은 안 되고요. 형정격은 안 나오고. 2번, 전명구, 3번, 투동사, 4번, 동사 ing, 5번, 동사 ad.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사구라고 해요. 부사구. 형용사구에서 1번 형 정명구만 빼면 이 자리가 부사구 자리입니다. 이건 형용사구 자리고요. 여기 만약에 문장이 나올 때는요. 문장이 나올 때는 겉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접주동입니다. 접주동이에요. 접주동. 접동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부사 자리에 문장 나올 때는 접주동이 됩니다. 형용사 절은 세 개, 접수동, 접동, 주동. 부사 절은 두 개, 부사 절은 하나, 접수동. 형용사 절은 세 개, 접수동, 접동, 주동. 명사 절, 명사 절은 두 개, 접수동, 접동입니다. 명사 절은 접수동, 접동. 형용사 절은 접수동, 접동, 주동. 부사 절은, 부사 절은 접주동만 있어요. 한 가지. 그럼 이 접속사 개수가 몇 개인가? 이제 곧 공개되겠죠? 이 접속사, 이 접속사를 잘 기억하시고, 이건 개수가 9개, 이건 6개.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나머지 접속사는 다 부사 접속사가 되는 거죠. 4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이 접속사의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